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벨기에 산업용 센서 기업이 경기도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유럽 히든 챔피언과 경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장 리포트 함께 보시죠. 평택에 위치한 헤레우스 일렉트로나이트의 한국 지사입니다. 온도 센서는 기간 산업인 철강의 핵심 부품인데 이 기업은 매출이나 점유율 면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평택에 3,6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75명이 고용됐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68개사와 협력 중인데 5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했습니다. 현재 평택의 본관과 1공장이 위치해 있고 옆에 2공장을 추가 조성합니다. The world overall is facing a lot of, let's say, challenges. And we can see that with updates in technology, with really breakthrough activities, we can solve them. 204억 원을 투자해 산업용 온도 측정 센서 제조와 자동화 설비를 도입. 기존 포항과 광양, 화성의 제조 시설을 통합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 입구의 진입도로가 왕복 1차선으로 돼 있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데 도로를 확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에 경제와 산업,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그 심장이자 허브가 경기도입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우리 헤레우스 그룹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협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레우스 그룹은 반도체와 전자, 첨단 화학, 태양광 전지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